굉장히 뿌듯하네요. 이런 구독자분이 계시다는 게. 안녕하세요. 아시아 토크의 챔피언 바벨라토르 루이스입니다. 지난번 구독자 피드백 영상 잘 활용해보셨나요? 자,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셨는데요. 다 해드릴 순 없고 이 부분은 잡아야 될 것 같다. 아,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좀 개선하면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영상들을 선별해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에 한번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피드백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푸시업부터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면서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셨죠? 이 푸시업을 할 때 목적성에 따라서 물론 속도나 이런 자세를 좀 변경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의 포지션 아래쪽으로 놓고 이 팔 쪽에 힘을 많이 가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상체 무게를 이용해서 내려갈 때는 그냥 힘을 쭉 빼고 싹 내려갔다가 밀어 올릴 때는 또 푸시를 좀 강하게 집어넣고 근데 맨몸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몸통에 척추 중립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배와 엉덩이 힘도 주고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갈 때 조금 천천히 하나 둘 셋 올릴 때는 하나 둘 요 정도 속도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푸시업의 정석이라는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방송에서도 그 영상 많이 활용하시던데 그거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볼게요. 턱걸이인데요. 그립 잡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실시하시면 횟수는 늘 수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체형이 틀어지고 부상의 위험성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맨 위에 올라오는 거 보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뭐 체형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세의 문제점이에요. 이 몸통의 흔들림도 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턱걸이 하기에 근력이 조금 딸리고 몸통을 잡아준 힘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금 과하게 힘을 써서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리쌤이 솔루션을 드리자면 첫 세트에는 아주 올바른 자세로 3개 정도 턱걸이 정석 영상 있죠? 그걸로 아주 올바르게 3개 정도를 할 수 있으면 2세트 정도 하시고 단계를 낮추세요. 한 단계 낮은 메인 운동으로 네가티브 풀업이 될 수도 있고 어시스트 풀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밴드로 보조를 받고 턱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훈련에 해당되는 횟수 뭐 15개씩 3세트 이렇게 한 단계 낮게 실시해서 훈련을 하신다면 더 높게 발전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맨몸 운동 더 멋지게 부상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네, 충성. 네, 저도 반갑고요. 전역하셨군요. 전역 정말로 축하드리고 사회에서도 건강한 가운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리쌤이 강연 간 곳에 기증을 했거든요. 그쪽에 계시던 우리 군인분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일단은 지금 영상 보시면 엄청난 등발을 받기 위해서는 턱걸이도 조화롭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저희 리쌤 체봉 활용해 주시니까 그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립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용되는 근육이 다 다르거든요. 때문에 뭐 패럴럴 그립도 써보시고 V 그립도 써보시고 친업 그립도 써보시고 그리고 넓은 등을 위해서 와이드 그립을 이렇게 자주 활용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요 영상처럼 하시면 너무 넓어요. 요 영상처럼은 하지 마시고 여기 영상 정도의 너비로만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하실 때 몸통을 좀 과하게 제끼는 그런 특성이 있으신데 배에 좀 힘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중립이 되게끔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게 넓게 잡으면 그 영상에서처럼 가동 범위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의 체력에서는 이 견관절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다음 피드백 넘어가겠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맨몸 턱걸이 하고 40kg 턱걸이 보내주셨는데 맨몸부터 보겠습니다. 아, 턱걸이 잘해요. 일단 뭐 피드백 드리자면 스트렝스와 근비대를 위한 턱걸이 하고 싶다면 이 썸 리스보다는 썸 어라운드로 잡으셔서 팔 앞쪽에, 그쵸, 전환이라고 하죠. 손목 굽힌근과 편근이 있는 이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스트렝스도 잡을 수 있고 근비대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부족하게 된다면, 물론 스트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성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하실 때에는 썸 어라운드 그립으로, 그죠, 오버 그립으로 잡고 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턱걸이 시에 전신의 흔들림 커요. 그거를 좀 더 고정해서 실시하시고요.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관절 쪽을 보면 바깥쪽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체 운동을 많이 안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좀 주시고 평소에 하체 운동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당기는 게 지금 속도감 있고 좋아요. 측정을 할 때는 파워가 좋구나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근비대를 위해 훈련을 할 때에는 내려올 때는 천천히 하나 둘 셋 살짝 멈췄다가 원 투, 그래서 3초 1초 2초 속도로 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중량 턱걸이 하실 때 패러럴 그립 하시네요. 턱걸이 할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문틀 철봉보다는 조금 리셈 철봉 PPA 하면 되나? 아무튼 리셈 철봉처럼 스테이션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팔꿈치가 자꾸 간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량 풀업 하실 때에도 요 패러럴로 잡고 하시는데 패러럴보다는 오버그립 잡고 훈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셔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중량 턱걸이 하실 때는 너무 빈도수를 많이 넣지 마시고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 하시도록 하시고 훈련하실 때에는 80%의 무게로 3개씩 3세트 이렇게 훈련하시고 요 팔 앞쪽에 우리 상완 이두근 운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마 상완 이두근 운동 같이 해주다 보면 아, 리쌤이 이래서 하라고 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관여하는 정도가 큽니다. 중량 턱걸이에. 다음 피드백 넘어가겠습니다. 와, 나이가 15세인데 후인하강을 이야기하면서 목적도 뚜렷하고 세밀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저도 굉장히 집중도 있게 보면서 잘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런 구독자분이 계시다는 게. 아유, 팬티만 입었어요. 진짜 힘들겠네. 사실은 이번에 팬티 입고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반바지는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체 탈의는 괜찮은데. 썸 어라운드 그립으로 잘 잡으셨고요. 오버 그립 잘 잡으셨고 이 당기는 구간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힘은 좀 있으셔. 그래서 가슴 쪽으로 당기시는데 팔이 뒷방향으로 나가면서 신전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물론 이제 신전에 등 근육이 개입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게 광배근에 자극을 잘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배근에 자극을 주려면 우리 광배근이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연결되어 있고 되게 광범위하게 장골 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맞닿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팔꿈치를 옆구리 방향으로 쭉 당겨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피드백 요청하신 태윤님은 이 팔꿈치를 뒤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광배근보다 당연히 승모근이나 우리 날개뼈 사이에 있는 능형근이나 그런 오밀조밀한 근육에 더 자극이 많이 가겠죠.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다르다는 거고 본인이 요청한 부분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팔꿈치를 옆구리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부분 챙겨 하시고요. 숄더 패킹을 잘 하시려면 체스를 약간 업 시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날개뼈를 모으는 거. 지금 초반에 숄더 패킹은 돼요. 되고 풀리는 거예요. 팔을 뒤편으로 보내버리니까. 그쵸? 때문에 숄더패킹 한 자세에서 리쌤이 방금 짚어준 팔꿈치를 옆구리를 보내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등 근육의 자극이 많이 올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주에 생각하시는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뭐 시기하고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셔도 엄청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0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는 꾸준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아까 여기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많이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하는 멋진 몸을 갖기 위해서는 식이조절도 당연히 병행을 하셔야 되고 운동에 맞는 휴식도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일단 영상을 볼게요. 턱걸이 자세 막 엄청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 근육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팔꿈치를 좀 더 옆구리 쪽으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잡는 방법, 이제 운동 시작하신 지 한 달 되셨으니까 훈련하실 때는 꼭 썸리스 그립보다는 오버그립으로 잡고 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체형 분석은 솔직히 이제 진짜 눈으로 보는 게 맞는데, 거북목 교정 영상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이제 귀 웨이드에서부터 어깨 끝, 우리 이제 견봉이라고 하죠, 그 부분하고 우리 척추를 지나서 무릎의 중앙과 복사뼈의 중앙이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분 구독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앞쪽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두개골이 5kg인데 이 정도 빠져 있으면 이 경추에서 받는 하중이 한 15kg 이상은 받아요. 굉장히 필요한 신체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편 영상 보시면 요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혹시나 이분과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은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질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죠, 벌써 네 번째 구독자 피드백 드렸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량을 이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뭐 크로스핏성 운동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지도자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조만간 한두 달 내로 5편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피드백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화이팅!